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에어랩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좀 켜봤는데요. 제가 이걸 사용을 하기 전에 많은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네이버 블로그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걸 막상 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먼저 제가 샀던 에어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완벽하게 다 있는데 이거 쓰면서 사실 드라이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용했을 때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거가 지금 보면은 이 롤이 좀 두꺼운 게 있고 이렇게 좀 얇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얇은 거는 좀 컬을 좀 얇게 잡아서 말수 있는 아이고 그리고 요 조금 두꺼운 아이는 그 보통의 웨이브 굵은 웨이브 용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굵은 웨이브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제 주변인들은 대부분 아는데 엄청난 곰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고데기를 써도 제대로 컬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손을 가졌는데 먼저 이게 이제 본체예요. 에어랩 본체. 이렇게 생겼고 키면 이렇게 드라이가 되는 그냥 드라이로도 쓸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보시면 요런 게 달렸어요. 요런 게저 같은 경우는 다른 다이슨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것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진 않은데 여행을 가거나 할때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드라이까지 쓸수 있어서 그냥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비교해보니까 다른 다이슨 드라이기의 힘보다 이게 살짝 더 약해요. 살짝 더 약해서 뭐 강한 걸 원하시는 분은 원래 있는 이제 다이슨 걸 쓰시면 되고 사실 이것만 있어도 머리 말리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머리를 샴푸를 하고 나서 이걸 사용을 할 때에는 머리를 다 말리고 오시면 안 되고요.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머리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컬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머리를 뿌리만 좀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다른 설명은 다른 유튜버님들이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마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초점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머리카락 말리는 방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 방향일 경우는 머리가 이쪽으로 말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말아볼 건데 처음 헤맸던 이유는 이게 머리 잡고 하면 저절로 감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구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 또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게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 약간의 손목의 스냅이 조금 필요해요. 먼저 머리를 전체를 다말 거기 때문에 저는 섹션을 두 개를 나눠서 앞쪽부터 시작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뒤쪽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앞쪽을 좀 해볼게요. 머리를 이걸 하실 때는 정말 소량만 잡으셔야 돼요. 제가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소량을 잡고 이걸 여기다 갖다 대는데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말려요. 안 말리고 이게 키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살짝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위아래로. 그리고 위에 잡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거 버튼을 살짝 올려서 찬 바람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끕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신기하죠? 탱글탱글 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은 늘개거니에서 시작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돼서 끝에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가면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찬바람으로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완전 잘 말리죠. 그래서 똥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잡아서 손을 오른손 이렇게 이 고데기를 잡고 있는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고 한쪽 손을 위에 잡고 위로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찬바람 한 다음에 쓰고 아래로 쏙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머리? 받으신 분들 또는 이거 구입하신 분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